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업로드가 된것 같아요. 요새 제가 몸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새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지금도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 며칠 정말 회사도 거의 뭐 휴가를 좀 쓰면서 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좀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상도 영상이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영상도 안 찍고 이따가 오늘도 솔직히 저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또그 총은 또 만지기 싫고 그래서 이제 미니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니카를 좀 이렇게 시작을 했다.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뭐 경기장 같은 데 가서 경기도 좀 뛰어보고 싶고 한데 유일하게 제가 한 2, 3주,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김해 놀방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이 스톡클래스, 그때 한참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스톡클래스 두 대를 제가 세팅을 했죠. 요게 지금 스톡클래스가 있는데 이그 미니카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순정 상태, 차가 이제 순정일 때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 이제 순정 상태의 자동차로 레이싱을 즐기는 기본키 레이스도 있는 반면에 요것보다 조금 더한 단계 올라가는 그 비기너 클래스라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 미니카에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뭐, 초보인 제가 자료를 찾았을 때 정도 나오는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비기너 클래스라고 할수 있죠. 비기너 클래스는 이 플라스틱 롤러를 사용을 하고, 여기 보이는 이런 롤러들, 플라스틱 롤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요 위에 앞쪽에 있는 판이라든지 바닥 쪽에 있는 이런 판들, 이런 판들이 FRP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터도 뭐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모터들이 뭐그 강도에 따라서 이제 모터의 RPM이라든지 토크에 따라서 틀린데 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미니카를 막 사서 굴렸을 때보다 살짝 튜닝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뭐 클래스인 것 같아요. 이거 또 자동차도 보면은 뭐 르망 24시도 있고 F1도 있고 막 이런 많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미니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기너 클래스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이 어드밴스드 클래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드밴스드 차량은 아니에요. 이거 조립을 제가 잘못해서 요게 어드밴스드구나. 요게 지금 어드밴스드 차량인데 요 보시면은 롤러를 알루미늄 롤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베어링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 베어링들 있죠. 볼 베어링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 외에 모터도 어느 정도 좀 강한 모터, 그리고 이 플레이트들, 지금 요 장착하는 이 뒷부분 플레이트들, 이런 플레이트들도 이제 카본, 강도가 단단하고 무게가 가벼운 FRP보다 카본이 훨씬 가볍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자동차 경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의 무게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클래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클래스는 이제 이 정도인데 거의 가공 자체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스톡클래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팅한 차는 바로 이런 차들이 아니고 스톡클래스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차가 바로 요 스톡클래스입니다. 이거 마하 프레임 파이팅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출시, 그러니까 한국 타미야에서 한국 타미야 마하 프레임 코리아 파이팅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출시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마하 프레임이라는 기존 모델이 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닥에 이렇게 FRP 이게 ABS 수준인가 모르겠어요. 다 파란 색깔로 되어 있고 스티커가 다르고 또이 타이어가 마룬 타이어라고 해서 요 초록색 이렇게 분홍색깔 타이어가 있죠. 이게 강한 탄성을 안 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했을 때 차가 이렇게 땅에서 튀는 게 예, 적다고 해요. 이제 그런 타이어인데 이제 보로 점프카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룬 타이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 스톡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의 가공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점프했을 때 이게 점프하면서 이 차가 이렇게 붕뜰거 아닙니까? 뜨면은 떨어질 때이딱 떨어지는 이 충격을 이 행잉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충격을 감소해서 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허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것 외에 이제 우리가 미니카 레이싱을 뛸때이 레일 끝에 이 뒤에 롤러들이 닿을 때 이래 그냥 딱딱하게 딱 닿이게 되면은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걸리더라도 안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뭐라더라? 앵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이게 조, 움직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앵커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쪽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서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하는 게 이제 스톡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톡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자작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엑스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보통은 우리가 이 스톡 클래스들 그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서 좀 이렇게 입상을 하고 좀 유명한 분들이 만드는 차들을 주로 많이 따라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따라하는데 요거는 그 EXP팀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원 EXP팀 그 김해놀방 사장님도 EXP팀 소속인데 그 EXP팀의 그 메이백 하여튼 그분이 만든 거를 저는 따라했습니다. 이 투스타님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던 첫 번째 이 제 스톡 클래스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저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그 레이싱 그 경기장에 가서 굴렸을 때도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개인적으로 트랙을 웬만큼 다 완주를 했던 모델이라서 저는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날 경기 가서 이 차로 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 기어가 나가는 바람에 실제 경기 1차전 예선 1차전에서 떨어졌어요. 아무튼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만든 스톡 클래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제품. 요것도 아반떼 마크3 뭐 타미야 이것도 코리아인가? 하여튼 25주년 기념으로 나와 있는 한정판 모델인데 한정판 모델을 요런 식으로 스톡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MS 바디라고 해서 아무튼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데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런 앵커 시스템이라든지 행잉이라든지 행잉이 좀 더 많이 들리게 되죠. 예. 행잉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AT 행잉이 뛰어가면서 앞부분 범퍼까지 같이 들리는 뭐 AT라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따라 만든 거는 이거는 그 부산의 492팀이라는 팀, 그러니까 미니카 레이싱 팀의 그 불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 차로 뭐 타미야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만든 겁니다. 이것도 투스타님 유튜브를 보고 제가 따라 만든 제품이에요. 이 두 대는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애착이 많이 가요. 그거 외에는 뭐 제가 자작으로 만든 거는 이거예요. 시루프라는 차량인데 여기에 제가 도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색을 하고 요렇게 세팅을 해서 비기너로 만들었는데 헤드라이트 도색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번져가지고 그냥 망작이 된 차죠. 좀 아쉬운 차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만든 건데 요거는 뒤쪽에 앵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스톡이 되는데 요거 떼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드밴스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하 프레임인데 요거는 제가 직접 도색을 해서 만든 차입니다. 마하 프레임이고 기본 프레임은 마하 프레임인데 요거는 제 지인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그 바디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싹 뜯어서 다시 조립을 하면서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도색을 했던 차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 제 지인 그 궁기시 코리아 대표님을 생각하면서 이 궁기시 코리아 아카데미 차라고 해서 여기 궁기시 코리아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나름 그냥 기념비적으로 만든 차요. 그리고 요거는 이 나사식 튜닝이라고 해서 요것도 뭐 만타레이 마크3 뭐 한정판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다른 차와는 좀 다른데 이렇게 레일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사를 가지고 조립한다고 해서 나사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스피드 클래스에서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점프가 없이 오로지 속도만 낼 수 있는 이제 경기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투스타님 유튜버의 그 스피드 최강자전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 세 분이 했죠. 그 뭐 그 형광등자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그 김해 놀방 대표님 그 송성보 대표님이랑 연산동에서 그 경기장 운영하시는 연산 팀장님의 차량을 조금씩 모티브해서 만든 차예요. 거의 그 제가 이거 차량의 모티브는 그 김해 놀방의 그 송성보 사장님이 만든 그 차를 모티브를 했고 조금 바꾼 거는 그 이병인님 그 형광등자 그분의 차량을 조금 보고 약간씩 수정했습니다. 실제로 레일에서 굴려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던 차예요. 그거 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네오벤킷이라는 그 차량인데 어드밴스드 킷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전부 다 튜닝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그거 그대로 조립을 한 거예요. 바닥 부분만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했고 실제로 어드밴스드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품들을 보면은 비기너 클래스에서 참가를 가능한 차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요거는 섀도우 샤크라는 차량의 기본 베이스인데, 뭐, 어드반 뭐 한정판이라고 해서, 뭐,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뭐 F1 레이싱 경기를 무슨 기념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요 차량은 지금 단종이 돼서 구할 수도 없고, 조금,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차량 구하기가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물을 받아서,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요즘 요렇게 이제 제가 미니카 만드는 재미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에어소프트 유튜버로서 뭐 등한시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직 영상은 편집은 하진 않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트로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한 건데, 지금 한번 살짝 스포를 해드려야 되나? 자, 이거 영화 익스트랙션 보신 분은 아시겠죠? 익스트랙션에서 크리스 햄스워드 형님이 초반에 우리 뭡니까? 감옥의 처제를 구하기 위해서 갈때 사용했던 그 총입니다. 그 총을 지금 세팅을 했고, 그 총을 똑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건 있는데, 요거 리뷰가 곧 올라갈 예정이에요. 지금 편집해서 업로드를 시켜놨는데, 이게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 의뢰를 했고, 그게 풀려야지 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뭐 에어소프트 건 리뷰인데 왜 이래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근황을 좀 얘기하고 미니카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미니카를 또 영상을 좀 짧게 여러 개를 찍어서 자주 간간히 올릴 건데, 오픈 클래스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가공도 해야 되고, 비용을 둘째치더라도 이거 뭐 가공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자료는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경기장 가서 경기장 대표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데, 또 시간도 잘안 나고 하니까. 아무튼 최대한 어떻게 경기장을 가서 만들는지 하면서 첫 번째 오픈 클래스를 한번 만드는 게 제가 목표라서, 다음번에는 미니카를 가지고 오픈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돌아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니카 제가 만든 미니카를 가지고도 대회도 좀 나가 보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 다가오기 시작하죠. 건강들 유의하시고, 제가 하는 취미가 전부 하나같이 많이 난 취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에어소프트 건도 정말 많이 난 취미인데, 이 미니카 역시도 많이 난 취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애들이 하는 취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가보면은 이건 애들이 할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이 롤러의 각이이각이 각의 얼마에 따라서 이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뭐 그런 아주 좀 심오한 제품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같이 미니카 굴려보실 구독자분이 계시면은 따로 연락 주십시오. 부산에서 저는 어디든지 갈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